한센인들이 가장 먼저 인사를 한다. 모인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그의 명복을 빌었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톤즈로 그는 그렇게 돌아왔다. 주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도대체 젊은 사람이고 탤런트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일찍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지금 70살인데 나갔으면 기쁘게 갔을 거예요. And I would say of all the people he chose to be among the poorest. Poorest in their material things, but also poor in education, poor in health, poor in many other ways. And he had many different gifts to try to help them. So we thank God that he gave him to us. 브라스 밴드 막내인 브린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보라고 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아내려는 듯 소녀는 있는 힘껏 트럼펫을 부은다. 누군가 애정을 갖고 자신을 지켜봐 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사람. 그와의 이별은 쉽지 않았다. 문 어락님 린가 주이지노 존댄 민가 주이고 트와인 옆에서 지켜보던 제임스도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만다. 제작진도 눈물을 피할 길이 없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취재 마지막 날. 나이로비에 사는 한 교민이 제작진에게 이 신부의 유품을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한국으로 휴가를 떠나기 전 톤즈로 다시 가져갈 물건이라며 두고 간 것이다. 그를 위로해주던 악기, 구원자의 사랑. 톤즈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묵주 한 봉투. 그리고 땀냄새 밴 옷 몇 벌이 그가 남긴 전부다. 빛바랜 바지는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떠났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수단 어린이 장학회는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이태석 신부 후원 모임이다. 이 신부가 떠난 후 고인의 뜻을 잊고 싶다며 회원이 1,000명이나 늘었다. 최근 톤즈로 가겠다는 의사도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이 신부의 모교에서도 한 가지 약속을 내놓았다. 한국에 온 학생 2명이 수단으로 돌아가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의사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부님이 저희들에게 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사람과 나눔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그 단어입니다. 힘과 마음들을 합해서 그 톤즈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걸 다 내 제공해서 그래가지고 이태석 신부를 영원히 우리 후배 학생들한테 좀 규감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